자고 싶다. 오, 백설아, 와 있었네. 나도 방금 왔지요. 아, 쟤도 우리 학원인가 보네. 너 근데 옷 샀어? 예쁘다. 어, 아빠가 사주기로 약속했었어서 사줬어. 오, 어디서 샀어? 나 백화점 가서 이번 주말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옷 사러 갔었어. 그 설날 때 뭐 옷 사는 거 뭐 있다던데? 뭐였더라? 그 이름이 뭐였더라? 설... 아, 그거 설빔? 어, 설빔 그거 해준다고. 좋겠다. 아니야, 아주 예전부터 사준다 그랬다가 겨우 사준 거임. 그래도 우와 예쁘다. 야, 너도 얼마 전에 옷 샀잖아. 맞아. 어, 왔어? 어, 세인아, 너도 옷 샀네. 어, 이번에 엄마가 사주셨어. 근데 너 오비키 옷이랑 똑같은 옷이야. 뭐라고? 아이씨. 근데 하필이면 같은 옷이야. 뭔가 창피해. 이게 신상으로 걸려있어서 마네킹도 입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. 하필이면 박세인이랑 같은 옷이야. 짜증나. 자, 조용조용. 애들아, 다 왔니? 비키랑 세인이는 옷이 똑같네? 알아요. 같은 데서 샀니? 너 롯데백에서 샀냐? 아니, 스타필드. 다른 데서 샀대요, 선생님. 같은 옷 다른 느낌이지. 내가 쟤보단 낫지. 자, 오늘은 그럼 시험을 봐야지. 아, 영어 시험. 아, 제발 시험. 80점 못 넘으면 남아서 시험 또 보고 가는 거 알죠? 아, 80점 너무 심해요, 선생님. 70점으로 하면 안 돼요? 오케이. 죽어! 너 일로 와! 너 죽고 나 죽자! 나 끝내! 아니, 이 여자가? 제발 그만 좀 해! 진짜 둘이 그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그만하라고! 이게 어디서 대들어 대들기? 다른 애들은 아빠가 옷도 사주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? 지 엄마 닮아서 아주 쓰레기 같아가지고. 아빠가 쓰레기야!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평범한 것도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근데 이 자식이? 아니야, 나오지 마, 아빠. 나 진짜 코앞이야. 어가 위험해. 밝은 대낮에 모두가 납치해 갈까봐. 아무도 안 데려가거든요. 어, 진짜 나왔어? 어디? 어디? 아빠! 아, 어? 먹고 싶은가? 아이스크림? 엄마 몰래 갔다 오자.